너가 벽 건물 이런 거 원했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야. 그래, 그런 식으로. 이게 안 되네. 어, 그런 식으로. 일단 붙이고 시작하자. 그런 식으로 붙이면서 하기로 하지. 해서 확 밀어붙이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손목 가득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아, 좀 버텨. 이거. 아니, 그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손. 대충 이렇게 하고. 어, 그런 느낌. 이렇게. 어, 그런 느낌으로 해서 벽면에다가 여기를 부셔진 벽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먼지 포풀만 해놓으면은, 네. 어,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면 이제 약간 힘이 강한 느낌. 그러네, 확실히 이게 낫네, 좀. 어, 주먹이 이게 타격감이 안 살아. 사운드 너무 되지 않나? 뭐? 베이스에다 사운드 너무 쾅 하는 소리 내면. 그러니까 할수 있으면 하면 되지. 너가 할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몰라, 그렇죠? 내가 옛날에 그 저기 얼굴 막 집어넣고 막 이질하고 한거 있잖아. 네. 그게 왜 얼굴을 넣고 막 이질하고 막 얼굴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왜 이랬겠어요? 네, 좀 타격감이 있어. 오만 액션을 만들어도 타격감이 안 살아서 네. 그렇게 다 뒤집어지게 하고 막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뭔가 이렇게 다 그렇지. 얘가 오는 걸 잡아가지고 밀어붙였다는 느낌으로. 네. 벽에다 쾅 하고 어, 쾅 밀어붙였다는 느낌으로. 얘가 그렇고 힘이 압도적으로 세 보이니까 네. 이게 비율이 좋다. 네. 얘가 커버렸으면 더 애매한데 적지도 않고 크기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느낌이 좀 이렇게 큰 개? 대형견. 네. 대형견을 막는 느낌이니까 네.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벽면을 좀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하던가. 이게 지금 이게 포징이 애매해. 네. 지금 옆으로 이게 아니 포징이 애매한 게 아니라 건물로 놓는 거예요? 건물 놓을 자리가 좀 애매한 거야. 아니 그냥 저기 벼랑 같은 거 어떠세요? 벼랑이 쉽다. 벼랑이 뭐예요? 그냥 안방 벽. 암벽. 그냥 벽에다가 암벽 암벽 암벽. 벼랑 암벽. 돌에 벼랑. 벼랑을 몰라요. 무슨 폭포 같은 데 가서 보면 돌로 막그막돼 있는. 내가 맨날 만드는 그 베이스 있잖아. 네.